이번에 박성희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상민 골키퍼와의 대결. 전반 19분 가장 결정적인 상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박성희 갑니다. 슛!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골키퍼를 속이면서 호남대학교가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그 어느 팀에게도 균형추가 기울지 않던 상황. 결국 호남대학교가 강한 압박을 통해서 공을 잘 탈취해냈고 얻어낸 페널티킥 기회를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1대0 호남대학교가 앞서갑니다. 박성희 선수의 득점. 완벽하게 키퍼를 보면서 깔끔하게 왼쪽 측면을 누렸습니다. 박성희 선수의 이번 16강에서도 약속의 후반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한 압박, 자 백패스, 약간 위험했는데요. 잡아서 슈팅, 골! 호남대학교의 추가골!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교체 투입된 김영준 선수로 보이는데요. 김영준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강한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실수를 유발했고 김영준 선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2대0 호남대가 리드를 벌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붙어줬기 때문에 박지훈 선수가 공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지훈 선수의 백패스, 이상민 골키퍼에게 자 흐르기에는 조금 짧았고요. 완벽히 가로채면서 김영준 침착하게 빈 골대에 밀어넣었습니다. 결국 선제골과 비슷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고 상황마다의 그런 정신적인 숙련도 이런 부분이 크게 필요하겠습니다. 한라대학교의 압박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땅볼 크로스 뒷편 골! 따라갑니다. 한라대학교가 빠르게 추격골을 만들어냅니다. 김상경 선수의 득점입니다. 한라대학교도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공을 뺏어내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다소 과열됐던 분위기에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으면서 김상경 선수가 정신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압박이 나왔고요. 땅볼 크로스가 그대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동규의 크로스 김상경 선수가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득점을 하자마자 곧바로 센터 서클로 골포스트를 강타합니다. 호남대의 역습, 오른쪽에서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최호인 내줍니다.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김영준의 멀티골. 호남대학교가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교체 투입된 최호인과 김영준이 멋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한라대의 기습적인 중거리 슛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호남대학교가 멋진 카운터 펀치를 성공시켰습니다. 간결하게 몇 번의 패스만으로 완벽하게 수비진을 허물었고요. 최호인 선수의 이타적인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완벽하게 수비진과 골키퍼의 이목을 끌어놓고 김영준 선수가 편하게 때릴 수 있도록 잘 내줬습니다. 호남대학교 3대1 다시 한번 두 골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골을 기록하고 있는 김영준. 교체 투입돼서 정말 쏠쏠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 네. 지금은 김정찬이 빨랐습니다. 자, 먼 거리 슛! 골!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최호인. 교체 투입돼서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환상적인 중거리 포가 나왔습니다. 약속의 땅 통영에서 호남대가 다시 한번 약속의 후반전을 보여줍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후반전 기어코 세 골을 만들어내면서 이번 대회 후반전의 여덟 번째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최호인 선수입니다.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 네, 공간이 생기자마자 파포스트를 정확하게 겨냥했습니다. 최호인의 그림 같은 득점. 세 골 차로 달아나고 있는 호남대학교.